자, 그러면 이제 샹물 뮤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샹물 뮤진 역시 2020 빈티지는 아주 좋은 퀄리티를 지닌 와인들이 생산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이제 역대급 빈티지를 와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샹물 뮤진의 이제 거장인 크리스토퍼 후미에는 2020 빈티지의 성장기에 대해 2018 빈티지와 2019 빈티지와 굉장히 닮은 듯 하면서도 스타일은 뜨겁고 건조한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8월은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더위에 노출이 되었었는데 다행히도 28일과 29일에 한 10에서 15mm 정도에 걸쳐서 비가 내리면서 이제 포도의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좋은 과일 캐릭터를 지닐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확도 이제 8월 29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나 껍질은 굉장히 두터운 편이고 안에 주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이제 30헥토리터 정도의 수확량을 얻었고요. 2018년이 이제 루미에가 28헥토리터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더 많은 포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13.1도에서 13.9도 정도였고 홀 클러스터는 밭에 따라서 이제 35%에서 100%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크리스토퍼 후미에가 평소에 사용했던 홀 클러스터 비율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요. 이제 이는 이제 두꺼운 껍질과 아주 잘 익은 폴리페놀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빈티지와는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지만 2012 빈티지를 연상시켜 줄 만큼 굉장히 농축이 돼 있고 진한 컬러를 지닌 와인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가님 샹볼 다음에 어디예요? 부조죠, 부조. 아,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부조죠. 알죠, 이제는. 그 사실 클로드 부조는 특히 더운 빈티지에 더 뛰어난 와인들을 좀 생산을 해요. 그런 만큼 이제 2020 빈티지 아주 뛰어난 와인들이 생산되었고 특히나 이제 농축미와 파워에 있어서는 다른 빈티지를 압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조의 대표적인 생산자인 이제 샤토드 라투르 같은 경우에는 8월 27일부터 수확을 시작을 했고요. 28일에 이제 20mm 정도 내린 비로 인해서 이제 포도가 통통하게 살을 찌워서 수확량이 30헥토리터로 상당히 좋았는데 이는 뭐 2018년에 뭐 35에서 38보다 작았지만 뭐 2019와는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12.7도에서 13.5도였고요. 밭에 따라서 이제 홀 클러스터를 20에서 80% 정도 사용했다고 해요. 사실 이제 작년에 출시한 2019 빈티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인 요새 좀 잘 만들어서. 옛날에는 별로였거든요. 사실. 우마주만 그래도 좀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 샤타드라투 2019년 테스팅을 해보지 않으셨으면 꼭 테스팅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2020 빈티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본노마네입니다. 우선 이제 DRC의 수장인 오베르드 블라는 2020 빈티지의 성장기에 대해서 2018 빈티지와 2019 빈티지만큼 이제 극심한 부도에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굉장히 더운 날씨로 인해서 조금 일찍 수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8일부터 수확을 시작을 했고요. 23일과 24일에는 이제 무시부루를 수확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2003 빈티지와 수확한 날짜가 동일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25일에 그랑에세주를 수확을 시작을 했고 26일과 28일에는 이제 로마네 생비방을 수확을 했고 27일 여기 이제 로마네 콩티 30일과 이제 9월 1일은 에세조 그 다음에 8월 30일부터 9월 1일 9월 2일까지는 라타슈를 수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9월 5일부터 이제 몽화쉐를 수확을 했고요. 9월 7일에서 9월 9일까지는 꼬르똥쉐를 많이 수확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동일하게 더웠던 2019 빈티지의 경우에는 9월 14일에 수확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저었던 2020 빈티지는 9월 9일에 수확을 마쳤다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밭에 따라 이제 뭐 차이가 있지만 잠재적인 알코올 도수는 13.5도 정도 됐고요. 수확량은 27에서 30헥토리터로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홀 클러스터는 90에서 100%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도가 워낙 잘 익었기 때문에 높은 숙성도를 생각해서 이제 과도한 추출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2020 빈티지는 상당히 잘 익었고 강력하며 이제 농밀한 밀도를 지니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굉장히 신선하며 뛰어난 acidity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직은 테스팅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뭐 빌렌의 말을 듣는다면 역대급 빈티지가 아닐까 싶어요. 2015 빈티지를 그때 제가 뉴욕에서 엘븐 메디스 파크에서 저녁 먹으면서 테스팅을 했는데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2015 빈티지. 어쨌든 2020 빈티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조르주 노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조르주 노엘라는 이제 2021년 가을에 배럴 테스팅을 했고 2022년에 이제 바틀링 된 와인들을 일부 테스팅을 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사이즈가 큰 와인들이 생산을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조르주 노엘라를 이끌고 있는 이제 막심 슈베르는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말이 잘 없어요. 근데 2020 빈티지가 지금까지 본인이 생산한 와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말을 굉장히 아끼는 친구인데 그런 말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신기하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반면 굉장히 무더웠던 2019년 빈티지는 너무 포도가 많이 익었고 높은 알코올 도수 때문에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2020 빈티지가 이제 훨씬 더 신선하고 프레쉬하고 굉장히 유혹적이고 기교를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2020 빈티지 같은 와인들이 더 피노누아가 지닌 본질에 가깝고 본인이 마시고 싶은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이제 웃으면서 이때 이야기를 했죠. 막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28일에 내린 비 때문에 포도가 더 이제 완숙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9월 8일까지 수확을 기다렸다고 해요. 물론 아주 좋은 퀄리티의 포도를 얻을 수 있었지만은 수확량은 이제 21헥토리터에서 23헥토리터로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중도 있고 농밀한 상태로 포도를 그 수확을 해서 발효 온도도 굉장히 낮추고 탄닌 추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본노만의 생산자가 최근 부르고뉴에서 가장 핫한 도메인 비조입니다. 장인부 비조는 2020 빈티지가 이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덥고 건조한 빈티지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여름은 덥고 건조했고 수확기라서 이제 약간 포도밭에서 이제 오이디움 곰팡이죠 하고 이제 햇볕에 이제 그을린 포도를 발견하기 시작해서 조금 빨리 포도를 수확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조는 8월 27일부터 수확을 시작을 해서 29일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8헥토리터 정말 작은 양이죠. 그러니까 참다마리만큼 작은 양의 수확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장인부 비조가 지금까지 수확한 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수확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다행히도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13에서 13.5도로 나왔고 포도의 성숙도도 아주 좋았다고 해요. 재미난 거는 그 장인부 비조가 말하는 게 똑같아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서도 acidity가 기대 이상으로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100% 홀 클러스터를 사용했고 1996 빈티지를 연상시킬 만큼 산이 아주 좋은 빈티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 한 12,000병 정도 와인을 생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확량이 좀 작은 빈티지에도 한 7,000병에서 9,000병 정도의 양을 유지하는데 2020 빈티지는 전체 생산량이 3,000병이에요. 3,000병. 아니 네. 너무 작은데? 네. 아주 작은 생산량이지만 제가 이제 2022년 이제 4월 달에 와인들을 테스팅했는데 진짜 끝. 2019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모든 와인들이 인상적이었는데 뭐 에세주, 레자슈, 본노만이 진짜 죽음이었어요. 페르무슈와 레레아는 2020년은 생산이 아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모든 와인은 죽음이다. 아마 전쟁 나겠죠. 이제 11,000병이 3,000병 줄었는데 뭐 그러니까 난리야겠죠 뭐. 한 4분의 1로 줄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비조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씁쓸한 얘기죠. 가격을 많이 좀 네. 이렇게 하시니까. 비조가 가격을 2019년보다 꽤 올렸죠. 꽤 올려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탈 와인에서 수입을 하니까 비조가. 근데 뭐 비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얼마에 업장에 공급을 하는지 얼마에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지 가격을 아예 정해줘요. 비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착하게 좀 팔아라
네. 그래서 작년에 2019년 빈티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2020년도 비행기에 실렸는데 좀 도착하겠죠. 이제 안정화 좀 거치고 아마 판매가 될 건데 2020 빈티지죠.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게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이제 뉴생조지로 넘어가 보시죠. 뉴생조지의 이제 그 대표적인 생산자가 누가 있을까요? 뉴생조지 베이스를 두고 있는 유명한 생산자. 프레르 록도 있고요. 로크. 네, 아, 로크도 있고 뉴생 베이스구나. 뉴생조지 베이스. 뉴생조지의 와이너리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뉴생조지의 와이너리를 두고 있는 생산자. 페블레 있잖아. 페블레. 페블레 맞아. 페블레. 파코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페블레의 수장인 이제 에르완 페블레는 2020 빈티지에 대해서 레드, 화이트 모두 뛰어난 와인이 생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레드 와인이 굉장히 놀라운 퀄리티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2020 빈티지는 2003 빈티지와 매우 유사한 기후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스타일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2020 빈티지의 경우에는 이제 무덥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사이즈가 크고 탄닌이 강하고 좀 건조한 느낌을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인에게서는 건조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오히려 매우 프레쉬하고 관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더웠던 기후로 인해서 이제 밀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수확할 시즌 정도에는 토양에 수분이 있는 점토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확량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꽃띠드 니가 꽃띠드 봄보다는 더 좋은 그 빈티지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8월 달에 내린 소나기 때문에 포도가 굉장히 신선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확량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는 이제 40헥토리터에서 45헥토리터로 아주 좋았고요. 레드 와인은 평균 이제 27헥토리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 알코올 도수는 레드가 13.8에서 14.1도였고요. 화이트가 13.5에서 14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와인들이 2020 빈티지에 걸맞는 일관된 품질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닌 테루아를 잘 표현했다고 해요. 특히 풍부하면서도 균형미가 돋보이는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뭐 꽃띠드 니는 했으니까 이제 본을 한번 해보시죠.